네, 이번 시간은 상부 위장관 출혈, 어퍼지웨이 블리딩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그쪽 이쪽 출혈이 났으니까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해줘야 되겠군 이라는 생각은 그쪽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혈 중에서도 그쪽 상부 위장관 출혈의 그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도 제가 은연중에 조금씩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 식도라든지 위 있죠. 자, 그리고 듀오덴 업 12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거죠. 이 듀오덴 업을 까먹고 항상 위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듀오덴 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참고적으로 그쪽 이 상하부 출혈은요. 트레이츠 리가먼트라고 하는 그쪽 구조물로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쵸, 출혈이 발생했는데 너무 대량 출혈이 일어나서 그쵸, 뭔가 바이탈이 불안정한 거죠. 그쵸? 보통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바이탈이 너무 불안정할 경우에는요. 이게 출혈의 위치가 뭐 상부가 됐던 하부가 됐던 일단은 그쵸,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헤마토크릿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어큐트하게 그쵸, 바로바로 반영되는 지표는 아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쵸,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쵸, 빠릿빠릿하게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여성분의 그쵸, 어떤 원인이 의심이 되고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보겠습니다. 네, 52세 여성이 이제 2주 전부터 식사 후에 윗배가 아팠죠. 자, 윗배 통증이 있었고 한달 전부터는 그쵸, 약을 복용했네요. 혹시나 이제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봐줘야겠죠. 자, 무릎 진통으로 진통 소염제를 먹었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윗배 통증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흑색 변도, 그쵸? 출혈 소견이 있죠. 위장관 출혈. 자, 이런 건 보통 우리가 궤양을 생각해 줄수 있겠죠. NSAID에 의한, 그쵸? 이런 약물에 의해서 궤양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혹시나 이렇게 궤양에 의해서 출혈이 나타난 거 아닐까? 저 헤모글로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런 걸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체중 감소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체중 감소는 환자분의 그쵸, 이제 정확한 팔로우업이 가능했다면 그쪽 객관적인 이키로겠지만 환자의 어떤 그런 이제 청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면 조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쵸, 물론 이제 무조건 체중 감소라고 해서 그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 그쵸, 이것도 이제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걸 감별해 봐야 됩니다. 그쵸, 궤양도 의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암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암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혈로 인해서, 그쵸, 특히나 대량 출혈 있죠. 대량 출혈에 의해서 바이탈이 불안정할 때는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하부 관계없이 일단은 상부 위장관 먼저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부 위장관, 이렇게 내시경을 해주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이죠. 자, 일단은 보시면 그쪽 대량 혈변으로 인해서 혈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맥박도 그쪽 타키카디아를 나타내고 있고 얼굴도 창백하죠. 그쵸? 헤모글로빈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쪽 EGD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그쪽 콜로노스코피를 하면 되는데요. 자, EGD는 보통 자,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에스파고 식도죠. 식도를 보고 그리고 위 게스트로도 보고 그다음에 듀오데노 스코피, 자, 그러니까 12지장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부 위장관 출혈하면 보통 이렇게 듀오덴엄을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트 체크. 제가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 위색, 그쵸, 코 위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콧줄을 넣어서 그쵸, 위에 그 연결을 해서 그쵸, 코 쪽으로 접근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줄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석션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위장관 출혈이 있다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라인을 그쵸 일단은 넣어서 다시 이제 흡입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척을 했을 때 위에 만약에 혈액이 고여 있다면 그쵸 피가 빨리 올라오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쵸 만약에 혈액이 관찰이 안 됐다 그러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배제하고 하부 위장관 출혈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듀오데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듀오데넘 쪽에서 만약에 피가 났다라고 하면 그쵸 이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G 석션을 해도 혈액이 관찰 안될 수가 있겠죠. 그쵸 요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그쵸 우리가 진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보시면 그쵸 로어 GI 블리딩의 확률이 높죠. 그쵸 만약에 이제 NG 석션에서 혈액이 관찰 안 되면. 자, 그래도 우리가 CV위장 출혈일 때 음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요, 일단은 혈압이 굉장히 낮고요. 그쵸? 그리고 그 혈색소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모로 상부위장관을 어차피 해야 되긴 합니다. 그쵸? 이렇게 상부위장관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바이탈이 그쵸? 뭐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혈변이 있는데 무조건 이제 이 코비관 세척 결과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혈액이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하부 위장관 하면 되겠군. 그쵸.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그런 판단은 삼가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상부 위장관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봤습니다.